신종플루 286명, A형 간염 8,014명. 2009년 전염병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확진 환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한테서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입니다.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밀접한 그런 접촉이 가능한 각종 행사나 백신 공급의 부족, 무엇이 문제인가? 전염병의 습격, 백신을 확보하라.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올 봄부터 유난히 전염병에 관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신종플루, 수족구병, 거기에 A형 간염까지 전염병의 습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미 수족구병과 A형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질병통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오행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에 다니던 30대 남성이 긴급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급성 A형 간염이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 아니고요. 저희 다른 병원 들이셨다가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저희 병원 더 이상 오셨던 분이 간이식 말고는 특별한 수술밖에 없었던 겁니다. 감기인 줄 알고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간 이식 수술을 받고도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올 봄 서울 여의도 일대를 강타한 A형 간염 공포.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공포가 확산됐다. 금융권 등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에서 유독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잔 안 돌려 마셨어요. 아, 저희 회사에서 그 저번 주에 예방 접종 시켰어요. 감기랑 같은 증상이라고 저는 이제 아기 있어서 혹시 뭐 문제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한번 인터넷으로 좀 본 정도예요. 5월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에선 직원 3명이 일하던 중에 쓰러졌다. 모두 A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회사 측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 직원 상대로 A형 간염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회사에 다 번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회사 식당도 폐쇄하고요. 여의도의 한 종합병원. 금융회사에 다닌다는 서 씨는 자신뿐 아니라 직장 동료 한 명도 A형 간염에 걸렸다고 했다. 여의도 쪽에 증권가에서 유행을 한다고 저도 그런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아는 분이 직장 동료들이 걸렸었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오게 됐거든요. 실제 여의도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올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해 전에 없던 야간 혈액 검사까지 하고 있었다. 금융관아 이쪽에서 이제 뭐 아주 그 협소한 곳에서 생긴 데들이 뭐 같은 방이라든지 같은 건물 이런 데 생기니까 아무래도 소식 확산이 좀 빠른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A형 간염의 유행이 여의도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표본조사 결과다. 2006년부터 늘기 시작한 A형 간염 환자는 2008년엔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이미 지난해 환자 숫자를 넘어섰다. 그나마 이 숫자는 전국 900개 병원에 자발적인 신고를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체감하는 A형 간염 확산세는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6월 중순 대한의사협회가 급성 A형 간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A형 간염의 확산세가 신종플루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직 6월달이긴 하지만 작년 발생한 수만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후반기까지 다 토탈로 이 A형 간염 환자를 다 집계한다면 한 20만 명이 넘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었던 전염병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은 날 A형 간염으로 갓 입원한 환자를 만났다. A형 간염 환자의 증상은 고열,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있다. 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는 등의 전신 무기력증으로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기에 들어서면 얼굴과 눈에 황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A형 간염은 초기 증상이 감기 몸살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때 자가 진단으로 감기약 등을 복용할 경우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다. 4월 동안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뭐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몸살 약만 먹다가요. 계속 안 나고 자꾸만. 몸은 괜찮아지는데 이렇게 구토 증상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가지고. 감기인 줄 알고 그냥 항생제랑 해열 진통제를 계속 투여할 경우에는 오히려 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고열이 계속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혈액 검사해서 자신이 A형 간염인지 아닌지 이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A형 간염은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환이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재료나 물 또는 사람의 분변, A형 간염 환자의 침 등을 통해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입을 통해 침투한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에서 증식하게 된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은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염증이 일어난다. 따라서 간이 평상시보다 두세 배 크기로 붓는다. 특별한 치료는 없고 대중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휴식과 그리고 고단백 식이를 중심으로 하는 영양 공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형 간염을 가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끓여 먹는 거. 또 이런 것들이 경구 분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손을 씻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올해 발생한 A형 간염 환자의 80% 정도가 20, 30대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병이어서 의사들조차 이 병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 80년대부터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면역이 충분히 생긴 20, 30대가 걸리면 굉장히 반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병이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은 20대하고 30대의 발생률이 너무나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20대와 30대, 특히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염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4월과 5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A형 간염 환자 14명이 발생했다. 학교 측이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한 것은 4월 4일이었다. 보건교사는 첫 환자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교육청에도 보고했다라고 얘기했더니 교육청에 보고한 그 보고한 자료랑 그 진단서를 증거 자료로 팩스로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증거로 이제 보냈는데 그 이후로도 어떤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A형 간염은 인근 학교로 전파됐다. 인근 4개 학교에서 4명의 환자가 더 나왔다. 보건교사는 재차 보건소에 전화를 해 당시 상황을 알렸다고 했다. 제가 또 보건소에 전화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그 다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전 그러면 직접 질병관리본부로 전화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그때는 이미 해당 학교와 인근 학교에서 A형 간염 환자 17명이 발생한 후였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은 모두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밀도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람간 전파라고 봤고요. 또 유전자 검사 결과도 다 일치하는 것으로 같은 유전자형인 걸로. 첫 환자는 3월 말경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그 환자와 친구 사이인 학생들이 잇따라 A형 간염에 걸렸다. 전염성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빨라서 5월 말까지 총 21명이 감염됐다. 학생들은 A형 간염으로 친구가 입원을 하면 병 문안도 다녀왔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환자 수는 속수무책으로 늘어갔다. 1명 간 날 그때도 아프긴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좀 심해졌어요.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하루하루 이렇게 신고하고 보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건소가 제각제가 안 하니까 그게 화가 나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이후 해당 학교 학생들과 감염 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이 실시됐다. 그러나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 다 못했죠. 5개 반만 안 맞고 다 맞았죠. 약이 없어서 약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전염성이 높은 A형 간염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대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 A형 간염 백신은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내과를 찾아갔다. 예방주사 못 놓고 있습니다. 왜 못 놓고 있는 거죠? 예방주사가 다 떨어져가지고요. 우리나라 뭐 완전히 동이 났다. 다른 몇몇 내과 의원도 찾아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약은 언제쯤 나오죠? 우리는 종합병원을 포함해 서울 시내 병의원 70곳에 현재 A형 간염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종합병원 20곳에 30명 접종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결과 불과 4곳만이 전원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다. 개인병원 50곳에 10명 접종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결과 역시 4곳만 가능하다고 했다. 일부 접종이 가능한 병원을 제외하고도 병의원 가운데 70%에서는 백신을 맞을 수 없었다. 국내에선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A형 간염 백신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한 외국계 제약회사에 백신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물었다. 올해도 그 같은 수준의 물량을 들여와서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판매라도 이거는 최근에 들어왔던 A형 간염 그 발병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들 이제 증가하면서 네. 어떤 백신 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급증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추가 물량을 저희 본사에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란 막대는 질병관리본부의 표본조사 통계이고 붉은색은 A형 간염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된 수다. 두 통계 모두 1년 사이에 환자 수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급증하면 백신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올해 4월경에 이미 공급업체의 백신은 동일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특별검사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A형 간염 백신을 구매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현재 A형 간염은 지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법정 전염병은 콜레라 등의 1군과 2, 3, 4군 그리고 지정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1, 2, 3, 4군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환자 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반면 지정 전염병인 A형 간염은 표본으로 지정된 병원만 신고를 한다. 국가의 전염병 관리는 정확한 감염 통계에서 시작된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전국 900개 표본감시병원의 A형 간염 환자 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독 한 도시의 환자 수가 단 9명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의 A형 간염 환자 수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신고 대상이 아닌 병원도 환자 수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네. 아, 지금 상반기에만 17명 정도로 지금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작년에는 1년 통틀어서 그 7케이스였는데요. 7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7명이 되고 있습니다. 표본 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한 종합병원. 예, 올해 반 열린. 또 다른 표본 병원도 실제 환자 수는 더 많다고 했다. 이렇게 두 명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A형 간염이. 근데 그 다른 타도시보다 발생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신고가 누락됐겠죠,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뭐 A형 간염이 증가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보고를 해달라든지 그런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부분도 있죠.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A형 간염의 확산과 백신 품절 사태에 대해 당국의 입장을 들어봤다. 사망자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그 이 정도의 환자가 예측되니까 이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급증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그 이 A형 간염 환자들이 접종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적게 이제 그 백신이 제공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전염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 주무부서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영훈 PD. 정리해보자면 A형 간염 환자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뒤늦게나마 보건당국에서 A형 간염 확산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니 다행입니다만 지금 당장 백신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언제쯤 공급될 예정입니까? 네, 제약회사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7월 말쯤이 되어야 일정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외국계 제약회사가 본사에 급하게 요청을 해서 그것도 일정 물량을 들여오는 것이라 전체 수요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백신 파동이라고 할 만한데 이런 혼란이 빚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백신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보신 A형 간염 백신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감염자 수가 제일 많지만 결핵 예방 백신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플루의 경우에도 예방 백신의 확보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는 신종 플루 확진 환자들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대부분 경항 감기 증상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격리가 아마 제일 중요하고 또 만약에 그 사태 대비해서 항발했을 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을 취재하기에 앞서 우리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보호복을 갖춰 입었다. 먼저 코 부위를 꼭 눌러가지고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게 꼭 눌러서 전염성이 높은 신종 플루 바이러스. 치료 하실 때도 이렇게 입고 항상 가서 하시나요? 예, 저희는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 착용한 상태에서 이중장갑까지 착용하고 나서 들어가고. 현재 국가 지정 격리 치료 병원은 전국 5군데다. 신종 플루 확산에 대비해 다른 8개 병원도 격리 병상을 준비하고 있다. AI나 SARS나 신종 전염병을 대비해서 국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거든요. 격리 병상의 핵심은 공기 관리다. 병실의 공기는 헤파 필터를 통해 공급되고 배출구를 통해 빠져나간다. 엘리베이터만 여기로만 전용 출입구입니다. 이쪽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게 지금 전용 출입구. 예, 그래서 항상 켜놓지 않고 이거는 환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만 켜서.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도 마련돼 있다. 이날 병원엔 4명의 신종 플루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6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는 20살의 대학생. 방학을 맞아 지난 6월 23일 입국했다.
입국 당시는 물론이고 직후에도 아무 증상을 못 느꼈다고 했다. 아니요, 멀쩡했어요 그때는. 네. 입국할 때도 검사 다 했고요. 근데 제가 25일 날인가 그때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묘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어지럽기 시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새벽 6시쯤에 그때 열이 심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6월 중순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직장인. 그 역시 기침 증상만 있어 감기인 줄 알았다. 기침하고 이제 21일부터 기침했으니까 한 4일간 3-4일 정도는 열이 없었습니다. 열은 없었고 계속 기침이 좀 심하게 났었고요. 그리고 열을 이제 3-4일 후에 열이 이제 그때 나서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예, 병원에 다시 가게 됐고 보건소에 좀 알리게 됐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오셨네요. 이런 거. 그는 출장을 다녀온 후 며칠간 정상 출근도 했었다. 직장에서도 같이 지금 2-3일간은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직장 동료들도 많이 걱정이 됐고요. 네, 또 제 집사람이나 애기들한테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또 다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전화였다. 이날 이 병원에만 두 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새로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을 다녀온 뒤였다. 확진 환자들이 연일 속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쉽게 완치되고 있어 국내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것이 지난 5월 2일. 6월 27일에는 한 어린이집에서만 5명의 어린이가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일 첫 환자 이후 감염자는 50여일 만인 6월 20일에 100명을 넘었다. 그러나 그 후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6월 말에 200명을 넘었고 현재는 300명에 달하고 있다. 7월 1일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세계적인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322명이다. WHO는 급기야 지난 6월 12일 신종플루 경고의 최고 단계를 선언했다. The world is now at the start of the 2009 influenza pandemic. 팬데믹이란 여러 대륙에서 수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전염병의 세계 대유행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선언한 것은 1968년 100만여 명이 사망한 홍콩 사태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신종플루 팬데믹 관련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2009년 H1N1 환자님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환자를 양산을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인플루엔자 프로그램 박기동 박사. 이것이 끝이 아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 유행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WHO가 각 나라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와 결합해 치사율이 높은 킬러 바이러스로 변종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겨울인 남반구에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발전한 뒤 북반구로 전파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사태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했다. 그해 4월 초 미국 등지에서 출현했던 바이러스가 킬러 바이러스로 변종한 결과였다. 지난 5일 하루에만 27명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나왔다. 공항 검역 인력에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말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확산을 막는 대응적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단과 적절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침을 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 질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비용이 안 드는 그런 방법이다. 몇 개 받으신 거예요? 플루를? 현재 신종 플루 감염자는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타미플루와 리렌자 두 가지가 치료제로 효과가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신종 바이러스가 타미플루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타미플루가. 근데 조금 지나면은 그것도 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방 백신이다.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백신 접종뿐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유행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유행의 사이클이 오기 바로 전 단계에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효과적인 대표적인 전략이 소위 관련 백신의 공급입니다. 신종플루 백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선진국들은 한층 유리한 입장에서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각국이 이런 인플루엔자 신종 백신을 각 지역에서와 상금의 협상을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6개월 동안 전 국민 접종을 계획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은 2,500만 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일본, 호주 등은 국민의 75%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6월 현재 국민의 2.7%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가 목표였다. 그 2.6% 수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추경에서 그 확보된 재원을 통해서 백신 확보하는 최초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구매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 봤을 때 예. 작은 숫자를 작지 않느냐라고. 순발력이 좀 늦은 거죠. 네, 객관적으로 적습니다. 네, 적은 상태고 이제 이건 이제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대유행이 벌어지면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국내 한 제약회사가 백신 생산에 돌입했다. 6월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백신 제조용 균주를 분양받은 것이다. 그러나 백신 생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이 회사가 내년 1월까지 만들 수 있는 백신은 500만 명분이다. 아직은 정부에서 정확하게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를 접종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은 제가 그 때에 가서 얼마나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지를 정부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들어와서 집어넣는 신종플루 백신은 독감 백신 생산 과정과 유사하다. 종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주입해 배양한 뒤 바이러스를 추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다행히도 올해 독감 백신 전용 생산 공장이 설립돼 신종플루 백신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되는 각종 전염병 예방 백신의 9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기업 논리로 갔을 때 그게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거로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기업 윤리를 떠나서 이 국가의 방위 체계, 자국민 보호 이런 개념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새로운 신종플루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1,3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500만 명분이 국내에서 생산된다 해도 나머지 800만 명분은 수입해야 한다. 물량 자체가 이제 한정이 돼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이것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측과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그런 그 이 쌍방간에
상당한 그런 저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으로 좀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그런 그 이 어떤 저 그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종 전염병의 출현을 막을 방법은 없다. 만약 전염병의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을 보호할 무기는 백신뿐이다. 이것이 곧 백신 안보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백신 안보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유행을 이제 선언한 상태에서 각국과 주요 국가들이 백신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동시에 노력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나라, 기반이 갖춰져 있는 나라는 상당히 유리하고. 국내 백신 연구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과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네, OPD. 질병관리본부가 1,300만 명분의 신종 플루 백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양인가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미국 등 선진 국가들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하는 1,300만 명 분량은 우리 인구 대비 27% 수준입니다. 이것은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인구 대비 25% 수준은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동시에 신종플루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역시 예방 백신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은 백신 안보라는 말을 절감하게 합니다. 전염병은 그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의 확산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PD수첩이 지적한 것처럼 정확한 통계와 그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의 수급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